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의 먹방은 수제비입니다. 수제비. 예, 제가 직접 끓였고요. 김치랑 요 수제비에 감자가 좀 커가지고 반은 여기다 넣고요. 반은 이렇게 감자 볶음도 했습니다. 오늘도 정말 맛있게 수제비 먹어볼게요. 일단 설레는데 일단 수제비. 예. 수제비 이제 된장을 좀 넣었습니다. 그래갖고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짜잔. 다 같이, 아. 어우, 맛있다.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제비만 나고요. 또 된장 살짝 풀어가지고 구수하면서 짭조름한 게 맛있네요. 아, 근데 방금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제 감자도 먹고요. 김치도. 감자볶음. 뜨겁다. 물도 맛있게 뜨거워서. 어, 맛있네요. 땀이 왜 이러지? 이제 밀가루 반죽하고 이렇게 수제비 반죽하고 같이 먹어서 어우, 뜨거워. 뜨거운 거 먹을 때는 감자가 조심해야 돼, 감자.
감자가 뜨거운 국물을 안에 머금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먹으면 엄청 뜨거워요. 너무 좋습니다. 예전에 이제 가끔 수제비 해먹었죠, 그죠? 아, 맛있다. 맛있네요. 근데 이제 뜨거우니까 좀 땀나네요.
아,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그래요? 다음 주에. 이제 드디어 좀 추워지나? 아직도 조금 덥죠, 그죠? 약간은, 그냥 뭐, 바람막이 없이 긴팔 입고 다니는데, 좀 뛰거나 하면 덥죠. 아, 그죠? 10월도 이제 벌써 12일이면 중순이 다가오는데 추워 전 지는 게 맞겠죠. 맞죠. 올해는 좀 여름이 길었던 것 같아요. 보통은 추석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추워지는데, 계속 또, 예, 네, 그러게요. 이제 뭐 난방비 이런 거는 뭐 더운 것보다 더 돈이 더 들겠지만, 추울 때는 그 땀을 안 흘리니까 좀 불쾌지수 같은 거는 훨씬 더 적죠. 더우면 막 짜증나야 되는 거죠? 많이 더우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런데. 네, 장하다 알룰루님 반고요. 근데 수제비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죽을 수제비 반죽을 이제 마트에 샀고요. 전에는 직접 반죽까지 다 했는데. 아예 김재우님, 예, 감사합니다. 아, ASMR에는 없을 거야, 아마. ASMR에는 이거 없을 거예요. 그냥 먹방이 많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공부할 때, 뭐 음악 듣거나 그런 게 아니고, 내 방송을, 예.
ASMR 먹방 같은 거는 뭐 거의 말을 많이 안 하죠, 그냥. 그러니까 아마 먹음 소리 위주니까. 말하긴 해도 제품 소개 정도지. 막뭐 개인적인 이런 거 아니니까. 아, 어깨가 아픈데. 이렇게 먹으니까 좀 어깨가 아프네요. 아, 수염이요? 감사합니다. 수염은 좀 자른 이유가, 수염 길고 좀막 덩치 있고 이런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긴 있는데, 많이 없잖아요. 그냥 깔끔하게, 대중적인 이미지로 가려고. 좀 유니크한 막 그런 것도 좋긴 한데. 또 마음 바뀌면 또 나중에 또 기를 수도.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기를 생각 없고. 콧물이 나와서. 국물을 먹다 보니 콧물 나와서. 감사합니다. 예. 아, 근데 알도 뜨겁네요. 방금 한 거라 그런가? 오. 거의 다 먹었는데요? 이게 좀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못 먹을 줄 알았는데, 거의 다 먹었네.
너무 맛있다. 든든한데요? 든든한데? 이제 요게 이 반죽이 조금 붙어가지고 잘라서 먹어야지. 잘 먹었다. 사실 아까 막 이거 가득 차가지고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, 다 먹었네요. 자, 오늘 먹방 여기까지 했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.